Ryan Fury, Lucky Chloe. 인터넷 뒤지면 다 나와요. 21세기 정보화 사회 아닙니까? 인터넷 뒤지면 신기한 거 많이 나와. 뭐 말하는 거예요, 럭키? 이거 이 자세에서 이거 자세에 잡 이렇게 하는 거 말한 거예요? 아니면 다른 거 말하는 건가? 이거 핫 날라 이거 핫 이거 이거 여기서 어떤 걸 파헤를 못하겠다는 거예요? 아 여기서 날라올지 그냥 뒤로 빠질지 그거 파헤 어떻게 하냐고요? 뒤로 빠지는 거랑 날라오는 거 두 개 동시에 파헤하고 싶은데 어떻게 파헤하냐고요? 이거 그냥 하는 거랑 이거 날라오는 거 하단을 찌른다고? 이거 하면은 하단이 없을 건데 다른 기술 아니에요 혹시? 이거 하면 그냥 이게 끝인데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는 거 말한 거 아니야? 이렇게 하다가 하는 거 말한 거 아니야? 이렇게? 그렇죠? 이렇게 하다가 하단 찌를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다가 날릴 수도 있잖아요. 이걸 어떻게 파헤하는 거냐면은 이론상 파헤하는 법 알려줄게. 둘, 셋, 따다. 아야야, 세 번만 하자. 세 번. 보통 세 번을 많이 하니까 하나, 둘, 셋. 아씨, 날리니까 자자. 하나, 둘, 셋. 자, 이거. 아. 실수. 모션을 똑같이 해야 된다. 자, 모션 똑같이. 이렇게. 자, 똑같죠?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거 대포동 타이밍이 더 빨라요. 이론상 타이밍 가드야. 대포동 타이밍이 더 빨라. 저거 에잇 하는 거 보막하면 돼요. 에잇 하는 거. 근데 이건 다 이론이라는 거 아시죠? 저 실전 가면 보막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알잖아요. 이론상 저게 타이밍 가드 같아요. 저게 하나 둘 셋 이게 이론상 타이밍 가드 같아.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게 이론상 타이밍 가드 같아요. 이게 하나 둘 셋 되는 거 봤죠? 이론상 타이밍 가드 같아. 이게 훨씬 빨라요. 훨씬. 아니요. 이건 연습 못하니까 그렇지. 그리고 세 번 굴러올 걸 알고 있잖아. 세 번 굴러올 걸 알고 있잖아요. 실전에서는 한 번 굴러올지 두 번 굴러올지 세 번 굴러올지 모른다고. 이게 세 번 굴러올 걸 알고 있으니까 막는 거지. 세 번 굴러올 걸 알고 있으니까 막는 거죠, 이거는. 이렇게. 이 콤보 어떻게 하냐, 근데? 아, 뜨나, 이게? 아, 뜨는구나. 이것만 좀 해보자. 하단이면은 콤보 띄우고 아이고 중단이면 외너퍼 하고 이거 한번 해보자. 해보자. 콤보까지. 아씨 아 근데 반응이 안된다. 하단을 보막하려고 하니까 반응이 안된다. 하단을 보막하려고 하니까 중단 나왔을 때 외너퍼를 누르는 게 좀 늦다. 아씨. 이거 다음 어떻게 세게 때리지? 아 외너퍼를 못 누리겠다. 하단을 막을 생각을 하니까 외너퍼를 못 누리겠다. 아 구르면 반시계 친다고? 해볼게. 뭐야 이거? 이상하게 되네. 뭐야 이거? 뭐야 이거? 개사기네 이거?
굴러오니까 만약에 내가 굴러오는 거 보고 횡보치잖아. 저런 게 나간다. 개사기인데? 저 굴러오는 거 보고 횡보를 치려고 하니까 저런 게 나가버린다. 개사기네. 아니면은 굴러오는 거 만약 예상되면은 낮은 걸로 건져버리세요. 굴러오는 거 예상되면 낮은 걸로 건지세요. 이거 노멀지는 외너포로 안 건져지거든요. 근데 브라이언은 되네. 또 브라이언은 외너포로 건져지네. 브라이언은 이거 엘보로 건져지네. 날아오는 거 이거 지는 외너포 하면은 안 되거든요. 지는 준마찰 해야 되거든요. 브라이언은 되네. 굴러오면 탁탁해. 딱 보고 있다가 탁탁해. 놈지는 저 외너파 하면 허쳐. 근데 콤보가 안되나? 콤보가 돼야지 좋은데. 아씨 콤보가 안되네. 아니면 뻑으로 건져볼까? 뻑으로 건지면 되겠다. 뻑. 뻑으로 하면 되겠다. 야 뒤로 하면 콤보 못 때려야 되노? 이거 해야 돼. 아 이거 하면 되겠다. 이런 식으로 때리면 되겠네. 한번 노려가지고 뻑 하면 되겠다. 뻑. 한번 뻑 노리면 되겠다. 이렇게 거리 멀 때 쓰거든요. 거리 멀 때 한번 노려. 이렇게 이렇게 거리 멀 때 쓴단 말이야. 오잖아. 보는 거 오는 거 보고 탁 때려. 뒤로 맞을 수도 있네. 뒤로 맞을 수도 있네. 한번 이렇게 노려 그냥. 오잖아. 이렇게 노려. 이게 럭키가 캐릭이 생각보다 괜찮아요. 콤보도 되게 세. 73이네. 어퍼콤 73이다. 어퍼컴 73이네. 대포동, 대포동 개사기지. 이거 어떻게 때리더라? 아 이렇게 때린다. 아 이렇게 95. 대포동 맞으면은 9콤이 95다. 대포동 맞으면 9콤이 95야. 103. 미치. 103이 103. 개세네. 컷킥. 컷킥. 아 컷킥도 세다. 와 세다. 세. 개세다.
럭키도 캐릭 좋아요. 럭키 캐릭 좋아. 뻥발도 있고. 촥. 이거 럭키 기상킥이 되게 좋다. 럭키 기상킥이 되게 좋아. 이게 럭키 기상킥이 백대시로 안 피해져요. 이게 되게 길거든요. 이거 짬바라고 기상킥 하면 안 피해져. 이거 되게 좋아. 촥. 촥. 어, 쟤 때려야 되나? 매너포 좋죠? 이게 같은 매너포라도 성능이 좀 달라요. 이게 달라. 같은 외너퍼라도 이게 다릅니다. 경직 시간이 달라. 그러니까 철권에서 그 외너퍼가 가장 일반적인 외너퍼 스펙이 발동 13프레임에 막히면 마이너스 1에 뭐 때리면 한 6, 7, 8 정도 되거든요. 캐릭에 따라 좋은 캐릭터는 한 6, 7, 8 정도 돼. 외너퍼 때리면은 보통 그 정도 스펙인데, 그 스펙 말고 다른 것도 있어. 경직 시간이란 게 달라. 같은 13프레임 외너퍼도 경직 시간이란 게 달라요. 그러니까 외너퍼를 딱 가드 시키잖아. 히트 시킬 때 말고. 외너퍼를 딱 가드 시키잖아. 이제 그 기술이 맞다하면 이렇게 서로 경직 시간이 걸린다 그랬잖아. 이 경직 시간이 짧은 애들이 있어. 외너퍼가. 그 경직 시간이 짧다라는 거는 상대방이 반응하기 더 힘들다라는 얘기죠. 이거 파란 불이 지속되는 시간이 짧은 애들이 있어. 좀 같은 외너퍼라도.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? 이거 경직 시간이 유지되는 애들이, 유지되는 게 짧은 애들이 있어. 그런 애들 거는 반응하기가 힘들어. 럭키 거도 짧아요, 이게. 이거 파란 불 유지되는 게 짧아, 럭키도. 같은 외너퍼라도 달라. 이게 짧아. 반응하기가 힘들어. 경직 시간이란 게 달라요. 같은 외너퍼라도. 그런 거 있잖아요. 컷킥을 막았는데도 컷킥을 막았는데도 딜캐하기 어려운 컷킥, 그런 게 좀 그런 느낌이 있잖아. 그런 느낌이 있는 캐릭터가 있잖아. 약간 같은 컷킥 같은데도 경직 딜캐를 좀 하기가 힘들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게 있잖아. 그런 게 경직 시간이 달라서 그런 거야. 막혔을 때, 컷킥 막혔을 때 마이너스 13인 건 동일한데, 그 경직이 유지되는 시간이 짧아서 그게 딜캐하기 어려운 거예요. 누적 컷킥. 와, 플리휠도 누적으로 쓰니까 모션이 조금 이상하게 되네. 플리휠도 약간 모션이 이상하게 되네, 누적으로 쓰니까. 그냥 쓰는 게 이거야. 그냥 쓴 게 이거죠. 점프할 때 발이 나가는 것처럼 보이잖아. 점프할 때 발이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, 누적으로 쓰면은 살짝 떨어지면 쓰네. 떨어지면서. 근데 뭐 브라이언은 플릴이 그런 용도가 아니잖아요. 브라이언 이거잖아. 오다 걸려라잖아. 이렇게 오다가 잽 같은 거 내밀거나 대시하다 걸리라고 이렇게 하잖아. 브라이언은 플릴 이렇게 쓰잖아. 이렇게
오다 맞아라. 약간 노멀진 점프 왼발 쓰듯이. 노멀진 점프 왼발 쓰듯이 쓰잖아 이렇게. 아 이것도 그렇지. 이게 보세요, 이게 패턴이라는 게 사실은 다른 캐릭터랑 다 똑같아. 이게 봐봐요, 내가 이거 왜 맞는 건지 그거 이론을 설명해 줄게요. 이거하고 이거 하면은 왜 맞는 거냐면은 봐봐, 거리가 엄청나게 벌어지잖아. 거리가 엄청나게 벌어지잖아. 이게 뻥발 가드 했을 때 거리랑 상당히 비슷해요. 이게 이걸 때리면은 노멀진 뻥발 가드 시켰을 때 그 거리랑 비슷해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이 상태에서 럭키로 원투를 써버리게 되면은, 럭키로 원투를 써버리게 되면은 원이 허치잖아. 봐봐, 이 거리였잖아, 이 거리였잖아. 원이 허쳐. 원이 허치고 원투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잖아. 해보자. 자, 되는지 해보자. 다시 원투 해야 된다. 아 걸리죠. 봐봐요, 이게 가드백, 그 히트백이, 이거 히트백이야. 이거는 가드백이 아니야, 히트백. 히트백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걸리는 거야. 가드백이 아니라 히트백이 걸리기 때문에 히트백입니다. 히트백. 이거는 히트시키고 거리가 벌어진다는 거야. 히트백, 히트백.